자, 예배를 시작합시다. 자, 오늘의 돌아보셔는 뮤슈파 팀. 자, 따라해 보세요. 뮤슈파 팀. 뮤슈파 팀. 뮤슈파 팀은 무슨 뜻이게? 뮤슈파 팀. 법규들. 법규들. 그렇지.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법규들을 주셨을까? 그렇지. 하나님을 따르라고.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법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법을 주신 거야. 이 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우리나라에 법이 있잖아. 그 법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돼? 어떻게 돼? 법을 따르지 않았어. 어떻게 됐어? 감옥까지. 그렇지. 죄가 있으면은 그 죄에 맞는 형벌을 받게 되는 거야. 하나님 나라의 법칙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법을 주신 거는 그 법을 따르지 않았을 때 우리 영혼에게 그 영향을 미치게 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전부 영혼에 대한 법칙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이 미슈파팀을 해석을 할 때 단순히 글자로만 해석을 할 것이 아니라 영혼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 영혼의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해를 해야만 한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상의 법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이해를 할 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영혼들에 대한 이해를 훨씬 더 잘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알았죠? 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자, 오늘의 토로포션은 뭐라 그랬죠? 미슈파팀. 미슈파팀. 자, 따라해 보세요. 미슈파팀. 미슈파팀. 그치, 미슈파팀. 여기 이제 샤파트라고 있지? 이 샤파트가 뭐라 그랬죠? 이게 통치하다. 뭐, 명령하다, 지배하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이 미슈파팀은 규규들, 법규들, 윤례들 이런 뜻이야. 좀 말이 어렵지? 자, 우리 한번 말씀을 볼게요. 출애굽기 21장 1절. 자, 이제 내가 그들 앞에 세울 명령들은 이러하니라. 여긴 또 명령들로 나왔네. 자, 이 하 미슈파팀, 벨레 하 미슈파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들, 법규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아빠가 좀 아까 설명을 했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명령들, 법을 주셨어야 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 법을 주시는 이유는 아빠가 좀 아까 설명했듯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데 이 명령들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에까지 다다를 수 있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득하거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가깝지 않은 또는 하나님의 형상과 같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가 없기 때문이지. 그래서 이 토라 포션에서 우리가 여태까지 우리가 계속 영혼의 속성에 대해서 영혼의 단계 그리고 영혼의 시스템에 대해서 배우고 있잖아. 이것들이 어떻게 미슈파 팀에서 작동을 하는지 한번 우리가 알아봐야 돼. 자,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자, 예키다가 있고 그 다음에 하야가 있고 네샤마가 있고 루아크가 있고 네페시가 있죠. 아빠가 얘기했듯이 네페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본질적인 자아야. 본질이야, 본질. 본질적. 이게 굳이 이거를 위에 있는 상위의 영혼들과 비교를 하자면은 네페시는 본인이야, 본인. 본인. 자아라고 할 수 있겠지. 이 네페시를 고침으로 인해서 우리는 루아크, 네샤마, 하야, 예키다로 올라갈 수 있는 기본을 만드는 거야.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네페시를 주심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얻어야 할 영혼을 루아크라고 했지.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네페시를 완성을 하고 또 루아크를 완성을 하고 또 네샤마까지 완성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하야의 세상부터는
이 근원의 세계이기 때문에 사실상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세상으로 들어간다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영혼의 단계를 네페시 루악 네샤마라고 볼 수가 있어. 자, 여기서 아빠가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건 뭐냐? 자, 루아크하고 네샤마는 완성 후 그 자리에 그 영혼을 남겨놓고 그 자리에 완성된 영혼이야. 완성된 영혼을 남겨두고 올라가지. 그치? 네페시는 뭐라 그랬어? 네페시의 단계에서는 완성한 영혼이 올라가는 거야. 완성한 영혼이 올라가는 곳은 네페시의 단계. 루아크와 네샤마는 완성 후에 그 자리에 완성된 영혼은 남겨놓고 올라가는 거야. 자, 그러면은 그 자리에 남겨둔 영혼들은 누구냐라는 것이지. 그치? 자, 퀘스천. 퀘스천. 그 자리에 남겨진 영혼은 누구인가? 이 자리에 남겨진 영혼이라는 이 영혼이 뭐냐면은 의인들의 영혼이야. 의인들의 영혼, 의로운 사람들의 영혼. 그래서 righteous person이야. 짜득이지. 어? 히브리어로는 짜득이라 그래. 그래서 이 의로운 사람들의 영혼이 그 자리에 남게 돼. 루아크의 단계 그리고 네샤마의 단계에서. 자, 그 영혼들은 왜 남게 되느냐? 아래에 있는 네페시의 혼들을 도와주기 위해서야. 예를 들어서 자, 선이가 네페시를 완성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선이가 이 네페시를 완성을 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루아크를 얻어야 되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네가 이 의인들의 영혼을 받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그 루아크의 영혼을 받음으로 인해서 너는 다시 한번 또 상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지. 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렇게 의인들의 영혼이 올 때 너의 영혼의 속성과 비슷한 그 계열에 있는 루아크를 받게 돼. 네샤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하나의 제네레이션이라고 했어. 네가 속한 속성이 있다라고 했지. 그 네가 속한 속성에 맞는 루아크 네샤마가 너에게 내려와서 너의 네페시의 상승을 도와주는 거야. 다시 한번. 자, 그런데 이게 있어. 유시파 팀에서는 법이 있다 그랬지. 이 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되냐? 죄를 짓게 되는 거지. 그치? 자,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감옥! 감옥, 그치. 감옥에 가는데 본질적인 얘기를 해줄게. 죄를 짓게 되면은 흠이 생겨. 흠이 생긴다라는 거는 마치 영혼에 상처가 생기는 것과 같은 거야. 이거를 영어로 하면은 blemish라고 그래. blemish. 그랬어? 그래서 이 blemished 된 이 루아크와 네샤마도 존재할 수 있는 거야. 뭐냐면은 네페시 루아크 네샤마는 영혼의 단계로 보면은 상승의 단계지만 이 네샤마까지는 죄의 영향을 받게 돼. 이 세상에 악한 영혼으로부터의 영혼이 여전히 영향력이 있는 단계라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선이가 네페시 루악 네샤마를 완성을 했어. 이번 삶을 살면서. 그런데 너가 살아가는 동안에 너의 네샤마 루아크가 만약에 하나님의 이 통치 안에 있지 않아서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흠이 생겼다 라고 하면은 이 네샤마하고 루아크는 흠이 생긴 거야.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다시 모아야 돼? 그렇지. 매우 중요한 포인트야. 네샤마와 루아크가 흠이 생겼잖아. 그러면은 이 네샤마와 루아크는 다시 회복을 해야 돼.
다시 가져와야 돼요. 다시 회복을 해야 돼. 자,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티쿤이라고 배웠었어. 그치? 티쿤. 티쿤은 rectify야. rectify. 고친다는 거야. 고치다. 이 영혼을 다시 고치는 거야. 흠이 생겨버린 이 영혼을 고치는 거야. 자, 물론 네페시도 흠이 생길 수 있다고 했어. 그치? 근데 오늘 아빠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게. 이 네샤마 루아크가 흠이 생기고 나면은 흠이 생긴 네샤마 루아크는 완성된 네페시한테는 올 수가 없게 돼. 뭐냐면은 네샤마하고 루아크가 그 자리에 완성된 영혼으로 남겨놓고 올라갔다고 했잖아. 그리고 이 완성된 의인의 영혼이 네페시를 돕기 위해서 오는 거야. 응? 그런데 완성되지 않은 네샤마와 루아크,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흠이 생겨버린 네샤마와 루아크는 완성된 네페시한테는 올 수가 없어. 회복을 하기 위해서 오는 거야. 자, 개념이 흠이 생긴 네샤마와 흠이 생긴 루아크는 회복을 하기 위해서 오거든. 왠지 설명을 해줄게. 자, 루아크는 네페시가 없이는 이 세상에 올 수가 없어. 그래서 루아크가 네페시의 옷을 입는다라고 아빠가 표현을 한 적이 있어. 기억나? 마치 이것과 비슷해. 루아크가 가운데 있고 이렇게 네페시가 두르고 있는 것과 같은 거야, 사실. 그래서 네페시를 옷 입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 마찬가지로 이 안에 네샤마가 있음으로 인해서 네샤마는 루아크를 입어야만 이 세상에 올 수 있어. 네페시였고 바로 네샤마로 넘어갈 수는 없는. 그럴 수가 없어. 그렇지. 네샤마는 루아크를 옷 입어야 되고 그 네샤마 루아크는 네페시를 옷을 입어야 되는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원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흠이 생긴 네샤마와 흠이 생긴 루아크는 스스로 티쿤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네페시를 만나야 돼. 반드시 네페시를 만나서 이 티쿤의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네페시를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왜냐하면 완성된 네페시는 만날 수가 없잖아. 그치? 그런데 이 뮤시파 팀에 대한 매우 중요한 해설들을 카발라라고 하는 유대 신비주의에서 해석을 매우 자세히 하고 있어. 카발라라고 하는 거는 받아들이다라는 거야. 받아들이다. 그리고 전승 이런 뜻이 있어. 근데 사람들은 이 카발라를 조금 위험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 근데 사실 맞아. 왜냐하면 이 카발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깊은 본질을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밝은 영역이야. 이 영적 세상에 대해서 가장 밝은 영역이란 말이야. 밝은 영역. 영역. 그렇지. 그래서 이 카발라를 악한 영의 속성을 가진 사람들도 이용을 해. 왜냐하면은 그것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마치 본인들이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야. 아니,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 그 사람들은 네페시냐 이런 게 아니라 영혼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분리의 개념이 없거든. 그런데 분리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구분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영혼의 단계에 대해서 알려주신 거거든. 자, 그런데 가장 본질로 접근을 하면 접근을 할수록 이게 약간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야. 자, 생명나무는 선악의 지식나무와 같은 나무일까 아닐까? 같은 나무. 하나님께서 일컫는 이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 선악의 지식나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일까? 따로 있는 걸까?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야. 그래서 선악의 지식나무이기도 하고 생명나무이기도 하거든. 그래서 내가 어떠한 목적을 가졌냐에 따라서 같은 것을 다르게 볼 수 있게 돼. 이해돼? 자, 우리가 여기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거를 항상 배우고 있지. Receive to give냐 아니면은 Give to receive냐. 자, 오늘 선이가 초코파이 하나를 가지고 왔어. 응? 근데 이 초코파이가 너무 맛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승재한테 응? 줬어. 오케이? 자, 근데 이 준 행위는 네가 한 행동이야. 그렇지? 근데 너의 목적이 뭐였어? 그냥 주기 위한 목적이었어? 주고 받고 주고 그렇지. 네가 준 것은 나중에 너도 나 초코파이 하나 줘야 돼. 이럴 수 있다라는 거지. 오늘 그랬어. 오늘 내가 초코 스틱 주고 대신 생각에 초코 왔어. 그래. 그래서 사람에게 있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행동일 수 있지만 응? 너의 마음 가운데 목적이 뭐냐라는 것이 이 카발라에서 알려주는 지식이야. 그래서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같은 것을 보고도 매우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야. 정반대의 해석을 해버리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뭐 오컬트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러한 지식들을 이용을 해. 그렇기 때문에 카발라를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카발라라고 하는 것은 토라의 가장 깊은 영역인 소드를 해석해주는 반드시 필요한 학문이야. 그래서 자 거기에 보면은 어떠한 해석들이 나오냐 하면은 이 예키다 하이안 네샤마 루앙 네페시에 대해서 매우 자세한 설명이 있어. 그러면 아빠가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도 카발라에서 아빠가 낳은 거야? 카발라의 지식이야. 근데 중요하게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카발라의 측면은 뭐냐 하면은 이것은 가장 밝은 세상인 하나님의 가장 깊은 속성을 해석해주는 반드시 필요한 지식이라는 거야. 자, 우리가 영혼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어떠한 것을 고쳐서 하나님에게까지 다다라야 하는지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게 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법들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 자, 이 네페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처음에 해석이 된 거야. 그리고 이 세상이 계속해서 이렇게 발전되면서 사실은 토라와 카발라에 대한 모든 지식이 세상으로 퍼지게 되면서 이제는 조금 더 다른 해석을 할 수 있을 뿐인 거지. 원래는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것을 해석해야만 했었어. 이해돼? 자, 그래서 이 네페시라고 하는 것은 원래 나그네와 같아. 나그네. 자, 그게 미시파팀의 말씀에 있어. 23장, 출애굽기 23장 9절에 한번 볼게요. 자, 너는 또한 타국인을 압제하지 말라. 이 타국인이 나그네야. 이는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타국인들이었기에. 자, 여기 보면은 이게 게르라고 하는 거거든. 이 게르가 나그네를 의미하는 거야. 여기서 얘기하는 타국인이지. 이는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타국인들이었기에 너희가 타국인의 마음을 알기 때문이라. 오케이? 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있을 때 어땠다? 나그네였다. 그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있을 때 나그네였어.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먼저 이 과정을 거쳐간 거야. 그들이 이 나그네였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루아크와 네샤마를 통해서 이 상위의 세상을 먼저 완성하는 삶을 살아갔었어.
자, 그러고 나서 이제는 이방인들이 나그네지. 그래서 이 네페시에게 오는 흠 있는 네샤마와 흠 있는 루아크는 어떠한 네페시를 찾아야 하냐면은, 여기다가 쓸게. 전향자의 네페시를 찾아야 돼. 전향자의 네페시. 전향자의 네페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사실 개종이야. 개종자. 오늘날로 치면은 약간 종교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개종자의 네페시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나그네라고 하는 이 게르 자체가 convert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convert. 여기다 써줄게. convert. convert가 개종하다라는 거야. 전향하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근데 이거를 종교적으로만 해석을 하면 안 돼. 개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기로 작정한 자들을 개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여태까지는 내 맘대로 살아갔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그 형상에 합당한 자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한 자들이 사실은 개종자이며 전향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그러한 자들의 네페시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야. 오케이? 이해돼?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개종자, 전향자의 네페시에게 이 흠 있는 네샤마와 흠 있는 루아크가 들어가서 티쿤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면 자, 이제 흠 있는 네샤마와 흠 있는 루아크가 이 전향자의 네페시로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티쿤의 과정을 거쳐가. 자, 그것은 자신들의 흠만을 고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은 아니야. 개종자의 네페시가 상승하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주시는 선물과 같은 것이야. 왜냐하면 이미 루아크와 네샤마는 그 단계를 완성을 했었기 때문에 물론 흠을 고치는 과정은 필요할지언정 이들은 원래 의인의 영이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네페시, 전향자의 네페시를 상승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야. 그러므로 인해서 서로 고쳐가는 것이지. 서로 고쳐가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이 또 있어. 자, 출애굽기 21장 10절을 보여주세요. 자, 지금 우리가 보는 거는 토라의 말씀이야. 그치? 근데 이 토라의 말씀을 카발라의 지식으로 해석하지가 않으면은 가장 깊은 영역의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카발라의 지식을 알고 토라를 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해. 만일 그가 다른 아내를 얻었어도 그녀의 양식과 의복과 그녀와의 혼인의 의무는 그가 줄이지 못할 것이라. 자, 그가 다른 아내를 얻었어도, 이게 미시파팀에 나오는 법이란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네샤마를, 자, 하나님이 네샤마 루아크를 이 전향자의 네페시에게 줬어. 응? 근데 그러면 이 네페시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면서 어떤 다른 형태의 영으로 계속해서 상승했단 말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이 네샤마와 루아크는 계속해서 이 전향자의 네페시와 하나이기 때문에 혼인의 의무는 줄이지 못한다라는 거야. 이게 혼인의 의무는 사실 그 부부의 하나됨이거든. 이 부부의 하나됨은 절대 줄일 수가 없다라는 뜻이야. 자, 요 전전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8절, 7절부터 보여주세요. 자,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녀는 남종처럼 나가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네샤마나 루아크를 마치 여종과 같이 그 네페시에게 주신 거야.
선물과 같은 거야. 선물과 같은 거. 자, 그 다음 절 한번 보여주세요. 21장 8절. 만일 그녀가 자기와 정혼한 주인을 기쁘게 하지 못하면 그로 그녀를 구속토록 할 것이니라. 타국에 그녀를 팔 권한이 그에게 없으니 이는 그가 그녀를 거짓으로 대했음이니라. 자, 이것을 우리는 네페시아, 주어진 이 흠 있는 네시아마 흠 있는 루아크의 관계로 해석을 해야만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네페시아, 루아크, 네시아마도 하나가 됨으로 인해서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돼. 이 루아크나 네시아마가 이 전향자의 네페시에게 왔단 말이야 지금. 근데 이 네페시를 돕지 못하면 이 네페시가 영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돕지 못하면은 결국은 이 네페시가 완전히 변할 수 있을 때까지 구속해 되는 거야. 그 이 카발라에 보면은 미슈파팀의 해석에 대해서 그런 얘기들이 나와. 네시아마가 이제 죽어서 이제 하나님을 뵀단 말이야. 이제 천국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뵀어. 네시아마가 하나님을 딱 만났단 말이야. 근데 이 네시아마가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마음에 하나님을 제대로 쳐다도 보지 못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네시아마가 이 네페시를 돕지를 못한 거야. 이 네페시가 영적인 상승을 하는 것을 완성시키는 것에 도움을 주지 못한 거야. 그래서 그 네시아마가 하나님께 수치스러운 거야. 근데 물론 이것은 이제 이 전향자의 네페시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원래 네페시에 대한 얘기야. 그러므로 인해서 이 네시아마와 네페시는 만나지 못한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 그럼 네시아마가 네페시를 붙잡고 올라가는 그런 일이. 그렇지. 그래서 서로 완성되게 하는 것이 이 흠 있는 네시아마가 전향자의 네페시에게 오는 이유야. 자, 그 다음 절 한번 보여주세요. 만일 그가 그녀를 자기 아들과 정혼시켰으면 그녀는 딸들처럼 대해야 하리니.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네시아마를 그 어떠한 전향자의 네페시 한 영혼에게만 딱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새로운 대를 시작하게 되는 약간 믿음의 1세대라고 할 수 있겠지. 그 믿음의 1세대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전향자의 네페시에게 줄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딸처럼 대해야 한다. 혼인의 관계로 대함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이 둘이 하나의 연합을 이뤘다라고 인식하신다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네시아마 루악 네페시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카발라의 지식을 주신 거야. 자, 우리가 이 네페시에 대한 이해를 더 분명하게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네페시는 이 약간 중간 매체야. 중간 매체. 뭐냐면은 몸과 영의 중간 매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interface라고 그래. interface. 중간을 담당하고 있는 개체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중간 매체가 아니지. 중간 개체지. 자. 중간 개체이기 때문에 아빠가 좀 아까 얘기했듯이 네시아마와 루아크는 반드시 네페시가 있어야만 해. 이 네페시를 통해서만이 결국은 티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슈파팀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고통받으라고 주신 게 아니야. 하나님의 형상에까지 다다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 거야. 그런데 우리가 나의 자아로 인해서, 나의 죄로 인해서 내가 주기 위해서 받지 않고 받기 위해서 주는 삶을 살았다면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흠이 생긴다라는 거야. 내가 네페시만을 완성하는 단계인지 아니면은 루아크와 네시아마를 완성하는 단계인지는
각자의 몫으로 깨달을 수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이 넷셋을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에게까지 다다를 수 있는 티콘을 하는 삶을 살 수 있냐 없냐가 결정된다라는 것이지. 그거의 핵심이 결국은 내가 나의 삶을 얼마나 나눌 것이냐, 내가 나에게 있는 것을 얼마나 이웃을 위해서 나눌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티쿤의 관점이라는 거야. 결국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토라와 이 토라를 해석할 수 있는 모든 이 현자들의 지혜를 담은 이 카발라 지식은 우리가 나에게 있는 어떠함을 포기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모든 것들을 사람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주기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에까지 다다를 수 있다라는 것으로 귀결되는 것이야. 알았죠? 자, 오늘의 말씀 이걸로 끝인데, 자, 우리가 반드시 예배가 끝나기 전에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은 결코 우리에게 법적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까지 다다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들이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이 세계는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에게까지 다다를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알려주셨다는 거야. 오케이? 자, 우리 기도하고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이 이 놀라운 신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놀라운 신비를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살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지식과 하나님의 신비를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마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짓밟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중하게 간직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그 나라에까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에까지 이르는데 수많은 과정들과 수많은 단계들이 있지만 주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 빛을 향하여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더욱 많은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깨달음의 신비 속에서 새로운 에너지를 얻고 새로운 힘을 얻어 정말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과 같이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로 상승할 것입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더욱 나아갈 때마다 주님의 형상에 가까워져 감은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형상에 다다를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